야, 나 저번 시간에 저 얘기했었냐? 저 연애 심리학 그거 얘기한 적 있니? 이게 아니니? 진도만 나가니? 진도 깨어니? 진도만, 여기서 걔가 멍멍이가 아니라 그 아이, 진도만 나가는 걔. 자, 진도 깨였구나. 아, 이거 9번 보기 전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 맞아요. 이 지식이 아마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야. 근데 이제 신입생 되기 전에 이제 선배 형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잖아. 선배 형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는 시간표를 자기가 짜잖아, 온라인으로. 형들이 나한테 전공은 절대 클릭하지 말래. 어차피 절대로 마감되지가 않는데 무조건 A뿔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 아니면 무조건 재밌는 과목을 광클릭해야 된대. 그리고 난 형들의 의견을 수렴했어. 형뭐 들을까요? 그랬더니 형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연애 심리학을 무조건 들으래. 이거만큼 좋은 현실적인 과목이 없다. 그리고 난 형들 말 믿고 계속 클릭했다. 시간 되기 전에 난 성공했어. 진짜 1초 마감이었어. 연애 심리학 첫날의 그 감동은요, 날 아직도 잊지 못하게. 나 연애 심리학 그첫 강의 듣고 나서 6학기 연속 심리학을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첫날이었던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딱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요. 연애 심리학 때 배운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소개팅 미팅을 했어.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지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수 있어요. 이 행동 하나만 보면. 뭐게요? 커피잔의 위치. 뭐냐면요. 사람은 배운 적이 없어도 심리 메커니즘이 발동되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이 있잖아. 커피잔을 절대로 앞에 두지 않습니다. 꼭 옆에 둡니다. 장벽을 무너뜨려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진짜 부담스럽잖아. 누구한테 배운 적 없어도요, 자기도 모르게 커피잔을 앞에 갖다 막아요. 장벽을 쌓아야 되니까.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첫날. 내 수업 스타일 알지? 무슨 스타일을?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체화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아니, 배웠으면 체화해야 될거 아니야. 대박. 다섯 번 나가는데 말이다. 연속 다섯 명이 전부 다 앞에 놓는 거야. 내가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충격이었어, 정말. 여섯 번째에 내가 옆에 둔 거야. 걔랑 6년 사귀었어요. 진짜로? 그다음에 제가 아마추어의 프로 차이점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또100% 실화 말씀드릴게요. 연애 심리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야 사람들의 호감도를 급상승시키는 음식이 있거든. 결론 얘기할게. 초콜릿이 2등이야. 아, 나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도파민은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거 먹으면 이제 호르몬이 배출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뭐 진짜 막 호감도가 급상승하거든? 첫 번째 음식이 뭔지 아니? 고기예요. 사람은요, 고기를 같이 먹으면, 와, 이거 급상승하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만난 첫날이야. 난 정말 1초 걸렸어. 결혼하자. 보자마자 결혼하자를 결정했다? 아, 근데 우리 와이프 계속 앞에 갖다 두는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배운 놈이잖아. 앞에 두고는 있지. 결혼하고 싶지. 나의 전략을 동원해야 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그날 제가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 호감도 올라갔을 거야. 그 다음에 갈때 벨기에산 초콜릿 선물을 했어. 왜 기분 다 좋게 하려고? 그리고 너네 그거 아니? 72시간의 법칙? 모르는구나. 72시간의 법칙이요. 그거예요. 호감도를 올린 다음에 3일 동안에 아예 연락을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뭐야, 저놈? 이렇게 잘해주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내가 정말 딱 3일 연락 안 했더니 정확히 수요일날 문자 오더라.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나 문자 받자마자 뭐 생각했게. 그래, 결혼 날짜 잡자. 자, 너안 믿네? 나 우리 와이프랑 만난 지 만에 딱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와이프한테 결혼하자고 얘기한 게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결혼하자고. 아, 연애 심리학은 꼭 배우세요. 제가 또 되게 센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지문이 바로 그 연애 심리학 그 내용이에요, 진짜로. 제가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점 얘기할게. 너들 아마추어는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니? 단답형으로 물어본다? 그럼 예를 들어 해볼게,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게? 반드시 단답형으로 대답해. 얘가 내가 해볼게. 취미가 뭐예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러게? 예를 들면, 저는 분리수거요. 나 진짜. 야, 그럼 그 다음 말뭐 할래? 할 말이 없어. 뻘쭘하다. 이러다 끝나는 거야. 심리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똑같은 내용은 반드시 서술형으로 물어보고요. 나의 질문은 짧게, 상대방의 답은 길게 만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다캘수 있고요. 거기에 맞출 수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착각을 줘요.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는다는 착각을 줘요. 제가 배웠던 거 그대로 쓸게요. 아까 내가 말했던 애 있지. 여섯 번째 만난 애랑 내가 5년, 6년 사귀었거든. 걔를 빡 만나자마자, 아, 나 그때가 이제 딱그 내용을 배울 때였어.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점. 취미가 뭐예요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일요일에 보통 뭐 하세요를 물어봤어. 너희가 볼땐 별거 아닌 것 같지? 엄청난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일요일은 뭐 하세요 했더니 내가 실화 얘기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냥 늦잠 자고 뭐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성당을 간대. 아, 정보 하나 캐치. 성당 다니는구나. 끝나면 이제 가족끼리 밥을 같이 꼭 먹는데, 아, 부부간의 관계가 끈끈하구나. 그다음에 오후에 강아지 산책 시키는데, 아, 강아지 키우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정보인지 아니? 나 거기에 다 맞춰서 얘기했다. 그때는 이제 말도 나 그때 생각하면서 죄스러운 거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좋으니까 얘가 말되는 거짓말했어. 아, 제가 종교가 없긴 한데 있으면 성당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걸로 30분 얘기. 자, 그다음 우리 집도 가족의 끈끈함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저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꼭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제일 셌어. 난 강아지 되게 싫어했거든. 저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로 게임 끝났어요. 아, 이게 꼭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술형 질문은 내가 거기다 딱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또 심리학 시간에 배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정반대인 경우에도 서술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상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서술형인 거야. 똑같이 대답했다고 치자. 근데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이 답하면 거기에 맞서서 반대 것만 얘기하면 돼. 아, 난 성당이 정말 싫었는데. 자, 둘째, 어떻게 엄마 아빠랑 밥을 먹어요? 세 번째, 전 강아지는 무조건 먹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자, 뭐냐면, 아, 너희들 연애 심리학 배워라.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에요. 근데 이 말을 괜히 한게 아니고요. 진짜 이 질문보다 깜짝 놀랐어. 나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이게 지문으로 나온 거야. 2016년도 문제가. 난 깜짝 놀랐네. 이거 보자마자. 가보자.